안녕하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도록 도와드리는 산자초 동의보감 컨셉상 약초TV입니다. 이 컨셉상 약초TV만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반드시 99팔팔은 꼭 달성됩니다. 오늘의 약초는 바닷가에 많이 자생하며 꽃이 향기가 참 좋고 효능도 아주 좋은 해당화입니다. 한방에서 해당화를 매개 활하고요. 또 해당한 열매를 매개에 실리하죠. 그러면서 아주 귀한 약재를 쓰고요. 사실 이 해당화는 꽃도 아름답지만은 이 열매에 약효가 아주 뛰어나서 예전부터 민간이나 또는 뭐 신약, 한약재로, 식품으로 아주 귀하게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해당화는 장미과의 낙엽 관목이죠.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해당화는 우리나라 바닷가에 대부분 자생합니다. 물론 내륙 지방에서도 이렇게 관상수라 또는 정어수로 심어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해당화 열매는 즉 매개실은 당뇨의 맥락 중에 맥락입니다. 그리고 영양소 폭탄 덩어리고요. 이 매개실에는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그 많이 들어있다는 레몬보다 한 20배 정도 더 높고요. 그리고 또 브로콜리보다도 한 5배.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무를 한 40개 합쳐 놓은 것, 즉 그것보다도 이 해당화 열매, 즉 매개실에는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 영양소 폭탄 덩어리라 부르는 것이 이 매개실이고요. 자, 이 해당화는 사실 꽃을 따가지고 꽃차를 끓여 먹어도 맛도 괜찮고, 잎이나 장가지를 채취해서 약차로 달여 먹어도 참 좋고, 그리고 줄기나 뿌리를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고, 사실 이 해당화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한 부분도 버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귀한 약으로 쓰고요. 이 해당화의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고 맛은 약간 달며 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화는 아마 여러분들 대사성 증후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주로 고혈압, 당뇨 또는 복부 비만, 뭐 뇌졸중, 심근경색 이러한 성인병들이 그냥 한꺼번에 우르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대사성 증후군인데 주로 나이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증상이죠. 또 이러한 질환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대사성 증후군에 좋은 약재가 바로 이 해당 아닙니까? 만약 이집 주변에 이 해당 열매 약간 빨가스름하게 이런 거 많이 있다면은 채취해서 전부 활용하시고요. 아니면 해당 잎이나 뭐 꽃을 채취해서 자기 썰어 살짝 말려가지고 잎차로 우려 먹어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화 자 줄기 한번 보실래요? 줄기 어떻습니까? 자잘한 가시 같은 게 가득 붙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해당화 열매 가시는 만지보면은 그렇게 아주 까칠까칠하고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자 지금 만지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보기만 봤지 무서워서 못 만졌죠. 근데 요번 촬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니 좀 부들부들한 털 같아요. 자, 꽃이 빨리 해버려진다고 창력화랍니다. 자, 사실 제가 봐도 꽃이 어찌 희블룩하게 힘이 좀 없죠. 여기 보니까 꽃이 해버려진다고 창력화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꽃 한번 보십시오. 꽃을 보면 어딘지 꽃이 활짝 이렇게 뭐 힘있게 핏진 않았고 좀 희블룩하게 힘이 없죠. 해벌러진다고 장려화라는 별명도 있다. 그렇지만은 이 해당한 꽃은 꽃차하시는 분들이 또 채취해서 꽃차를 만들어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 방송 이 산야초 활용법 한번 시청하시고 나면 해당한 불티나게 한번 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정말 약효는 좋습니다. 이 해당한 열매를 꾸준히 활용하시면 고혈압 인분에게도 참 좋고 특히 그중에서도 당뇨 인분에는 더 좋죠. 당뇨 수치가 뚝뚝 내려주고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또 썩어 들어가는 이런 질환 있죠. 이런 질환에도 이 해당화 열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꽃을 채취해서 달에 드시거나 아니면 뭐 이와 같이 함께 활용하시면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하다 보니 멜라닌 색소 조절을 잘 해가지고 기미나 뭐 주근깨 또는 피부 트러블에 아주 좋고요. 특히 피부 미용에 아주 좋은 것이 이 해당화 꽃이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감기,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러한 성인병에도 아주 좋은 것이 매개실 즉 해당하고요. 자, 이 매개실 활용할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꽃이나 잎을 채취할 때는 한 6월쯤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꽃하고 잎하고 함께 채취해서 말려서 약차를 우려 드시고요. 그리고 한 7, 8월 달에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 한 반쯤 부스름하게 익으면 이때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약수를 담아도 좋고, 달여드셔도 좋고. 근데 사실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다 보니 달여 먹는 것보다는 뜨거운 물을 끓여서 한겹 씻고 나면 우려 먹는 게더 좋습니다. 만약에 팔팔 끓이면 비타민C 파괴가 굉장히 많아졌죠. 물론 이거 아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 해당 열매, 즉 매개실 가지고 술 담을 때는 조금 덜 익은 것을 채취 말려가지고 약수를 담을 연기에 한50%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탕술, 보통 20도 정도 되는 이 소주 있죠. 이거 넘칠 만큼 찰랑찰랑 가득 붓고요. 그 다음에 뚜껑 꽉 닫아가지고 그늘진 곳에 한 3개월 두십시오.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걸러내고 술만 따로 보관하며 많이 드시지 말고 조석으로 식후에 한잔 내지 두 잔만 꾸준하게 드시고요. 자, 이렇게 드시면 몸 속에 있는 구석구석 숨어 있는 암 세포를 분해 삭혀줄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자, 몸이 따뜻해지면은 사실 온갖 질병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혈액순환 잘 되는데 올 질병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잎이 진 늦가을에는 줄기나 뿌리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약수를 담거나 달여 드시기도 하고요. 자, 뿌리나 또는 줄기 채취해서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관절염에 더 좋죠. 무릎이 뻑적지근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걸음 잘못 걷고 뭐 산행 잘못 하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 이 관절염 잡는 데는 아주 좋은 것이 이 해당화 뿌리죠. 자, 해당화 뿌리 하실 때 우리 보통 있는 찔레 있죠, 찔레. 찔레 뿌리를 사용해도 좋고요. 물론 함께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술을 담을 때도 찔레 뿌리나 이 해당화 뿌리 함께 채취 같이 해도 아주 좋고요. 왜냐하면은 이 해당은 장미과잖아요. 장미는 어떻습니까? 찔레를 개별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이 장미고요. 그러니 해당화나 뭐 장미, 찔레는 전부 다 같은 속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해당화 잘 들으셨나요? 약 중에 약, 즉 영양소 폭탄 더리가 바로 이 해당화 열매다, 즉 매개실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참이 해당화 열매나 잎을 채취해서 약수를 담아두었다가 화장수, 즉 스킨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비타민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 피부라 촉촉하게 아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기미, 잡티, 뭐 주근깨 이런 거 있는 그런 분에게도 아주 좋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 천연 스킨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 잘 못하고 잘 모르시는 분은 업무용 폰으로 문자 주십시오. 스킨 만드는 방법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시면 상세한 안내 문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해당화 많이 활용하시어 모두 더 건강하십시오.